예, 오늘 성탄절에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양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하루를 단위로 생활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잠을 자며 편히 쉽니다. 하루를 단위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그 하루를 모아서 일주일 단위로 생활합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휴일로 지내며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가지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좀더 확장시켜서 한달 단위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닷가에서는 밀물과 썰물이 밀려오고 밀려나가는 때를 가지고 한 달을 구분하면서 그렇게 지내지요. 그리고 그것을 좀더 확장하여서 1년 단위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적도지방을 제외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나누어서 1년 단위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와 태양이라는 태양계 속에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창조하신 그 결과,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해 가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기념일을 1년 단위로 지키며 생활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성탄절이 다가왔죠. 올해 성탄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고민하며 제가 받고 싶은 은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는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제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혜일 텐데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며 기도하던 중에 요한복음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감동했던 말씀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그것이 우리 시대와 절묘하게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것을 결심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2014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주문장은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절 중반부터 2절까지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셔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어두움 가운데 빠져버린 세상. 5절에 보면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세상이 어두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어둠에 빠져버린 세상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오셨지만 그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천지 만물은 물론 우리 모든 사람까지 세상은 예수님에 의하여 지어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요? 말씀으로 소개된 예수님. 천지 만물은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지은 것들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세상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들 중에 그가 짓지 않은 것은 없다. 이중으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누구조차도요? 우리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보기에 개미가 참 작아 보이죠? 벼룩이 참 작아 보이죠?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보세요. 우리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조금만 멀리 가면 우리는 개미보다도 작다고요. 조금 더 멀리 가볼까요?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보죠. 우리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요. 그냥 먼지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와놓고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대단해 보여요. 얼마나 예쁘세요. 그죠? 얼마나 멋지세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어린 아기도 있고요. 연세가 많은 어른들도 계시고. 남자도 있고요. 멋있는 남자도 있고 예쁜 여자도 있어요. 멀리서 보면 먼지 같지도 않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달 속에 먼지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정밀하게. 그런데 그렇게 지어진 세상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5절에 보시면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어둠. 여러분, 사자가 어둠에 빠졌어요? 소가 어둠에 빠졌어요? 여기 어둠에 빠져버린 것은 은유적인, 뭐 숨겨진 의미를 가진 표현일 것입니다. 누가 빠져버린? 사람이 빠져버린 세상. 그것을 은유적으로 숨겨진 의미로 나타내주는 표현, 어둠이라는 거죠. 천지 만물이야 어둠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둠에 빠져버렸어요. 어둠. 그게 뭘까요? 사람이 빠져버린 어둠.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세상에서 벗어나버린 상태가 된 것.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그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면서 의도하셨던 그 의도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걸 뭐라고요?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이어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셨어요. 아담이 뭐라고 처음에 고백했나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당신은 내 인생 전부야 라고 사랑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사랑 고백의 세상에서 벗어나 책임 전가의 세상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말합니다.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니? 뭐라고 말했나요? 당신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세상은 너는 내 인생의 전부야. 네가 있으면 내가 있어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책임 전가하고 내가 살려고 너를 죽이는, 내가 살려고 너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뭐라고요? 어둠이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창조자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그 세상과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뭐라고요?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갈라디아 5장에서는 이 어둠의 세상과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세상을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은 뭔가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당 짓는 것, 음행 등등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모습,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어둠의 세상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 충성, 절제 등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 빛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가만히 살펴보면 돈에게 삼킴을 당했어요. 돈이라면 사람들이 앞뒤를 안 가려요. 돈을 위해서라면 배신을 밥 먹듯 합니다. 뿐입니까? 경쟁의 바다에 사람들이 침몰해 버렸어요. 너가 있음에 내가 있다가 아니라 내가 있음에 네가 있다.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직 나의 성공을 위하여 너를 짓밟는 것을 밥 먹듯 합니다. 성공에 목을 메어 버렸어요. 너는 죽더라도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너를 이용해서 내가 이기고 싶어. 내가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가 존재할 뿐이. 남을 이기고 내가 이겨야 사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너를 짓밟아야 내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승리라고 얘기를 하죠. 승리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세상.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빛이 되었다고 하는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어둠의 상태를 벗어나고 있을까요?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누구를 이용했나요? 남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 성공을 위해서 누구를 이용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이번에 아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데 좋은 대학 보내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이용하는 대상만 달랐을 뿐 결국 성공의 목을 메고 살아가요. 나 자신을 위해서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용하는 대상만 바뀌어졌을 뿐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충성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 주실 거야. 잘 살게 해 주실 거야. 성공하게 해 주실 거야. 누가? 하나님이. 뭐 하면? 열심히 봉사하면. 결국 성공을 위하여 이용하는 대상만 달랐을 뿐 성공의 목을 메고 승리의 목을 메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예수 믿는 우리만 괜찮으면 돼. 세상이나 교회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그래요. 올해는 4월달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세월호 문제가 우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52명의 신학자들이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현실이 보여주고 있는 현상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소회를 담아서 에세이집을 발간했습니다. 곁에 머물다 라는 제목으로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들은 어둠에 갇혀버린 세상을 걱정하며 쓴 에세이집이 나만 아니면 돼. 이제 좀 세월호 잊어버리자. 내 자식이 죽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이 죽었다면 왜 죽었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좀 그만하자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쓴 에세이집이에요. 어둠 속에 갇혀버린 세상 누구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니까. 나만 아니면 되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며 어쩌면 교회의 모습이. 교회도 그래요. 일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그거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아니요. 잊어버리고 미래는 없습니다. 고쳐야 미래가 있어요. 잊어버려서 미래는 없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버린 세상. 여기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느 성년의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이런 어둠에 갇혀버린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 그 세상을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할 수 없죠. 그 세상을 고치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둠에 갇혀버린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 어둠에 빠져버린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빛도 숨겨진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겠죠, 그러면. 어둠이 숨겨진 의미를 가진 단어였다면 빛 또한 숨겨진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다행하게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 실제 역사 현장 속에서 빛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건을 두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당신의 정체를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렸어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하니까 음행 중에 음행하는 현장에서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린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돌로 던져서 여인을 죽일 사람들이 없었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인과 예수님 단 둘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탐욕에 멀어서 간음을 한 것이 어둠이었다면 그녀를 정죄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뭐라고요? 탐욕에 젖어 살아가는 어둠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왜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누구도 돌을 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자기들도 결국 죄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탐욕에 젖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둠이라고 표현했죠.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 죄 없는 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최종적으로 정죄를 할 수가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것,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없는 것은 아니죠. 용서되었다라고 얘기하시기를 선포하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빛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지어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세상으로 만드실 분, 용서의 세상으로 만드실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에 빛이었던 거죠. 더 이상 정죄가 없고 미워함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죽임이 없는, 죽이는 것이 없는, 내가 너를 이겨야 내가 승리한다가 아니라 네가 승리함에 내가 존재한다. 너를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 네가 존재함에 내가 사는 의미가 있다. 라는 쪽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지. 그죠? 서로 죄를 짓고 서로 정죄하며 악이 다툼하는 게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 어둠의 세상에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정죄가 아니라 사랑,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여서 그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며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 일부가 그럽니다. 욕심을 버리면 극락세계에 이를 수 있다고. 여러분 욕심 평생 버려보십시오. 욕심이 버려지든가요? 아니요. 욕심은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고자 하는 그것조차도 뭔가요? 욕심이에요. 욕심을 버려보겠다, 욕심 부려보지만 그 욕심은 버려지지가 않아요. 죽는 그 순간에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없을까? 가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조금 더, 조금 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둠이 너무 짙다 보니까 그 빛이 오신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끝내 죽이고 말았습니다. 죽어버린 예수님,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다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육체로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면, 한시적으로 빛으로 오셨다면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빛이 되시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육체로 오셔서 빛으로 오셨고 사람들이 그를 죽였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 모두에게 빛으로 계시는 예수님, 빛으로 와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다수 종교인들은 좋은 진리를 가르쳐 주다가 가버렸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의 교훈만 남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계셔서 빛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맞이한다면 우리는 빛으로 오셨으나 깨닫지 못했던 어둠 세상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 모습을 돌이켜야 하죠. 나만 아니면 돼 하던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네가 살면 돼.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어. 그런 마음가짐 가질 때 우리는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결과 되겠죠. 힘 있는 자들의 횡포 앞에서 분노하기보다는
그들이 한없이 불쌍해요. 남편이 남편의 권위로 그것도 생각이라고 한 거야 무시당하면 그런 남편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한다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래 다 아직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걸 불쌍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그래 남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전에는 나만 아니면 돼라고 했던 생각들을 바꿔서 불쌍하게 여기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주거든 전에는 어땠나요?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흥분하여 고난을 되갚아주려 합니다. 되로 받고 말로 갚아주려 하죠. 왼뺨 맞으면 오른뺨 두 대를 때리고 싶은 것이 내 생각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댈 수,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게 되겠죠. 고난을 주거든 고난을 받자. 톱으로 켜거든 톱으로 켬을 당하자. 사자굴에 던져지면 사자굴에 던져지자. 내가 안 빠지려고 상대방을 사자굴에 대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던지면 내가 빠져줄게. 그런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나요? 지난 주일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네가 나를 죽여 네가 살 수 있거든 내가 죽어줄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이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빛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의 새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빛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셨다면 이제는 돌이켜 우리 삶을 성찰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벗어나 완전히 다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나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했던 하며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고 그런 나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 생각하며 다시 소리쳐야 합니다. 나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러면서 더 이상 상대방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 아니라 소리쳐서 생명이 먼저야 내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네가 먼저야 라고 새로운 소리를 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네가 먼저야 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성탄절이 된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빛으로 거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경쟁에서 너를 이기면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어둠의 세상 그 세상을 밝히 비춰주셔서 무엇이 빛이 되는지를 알게 해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으로 영접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고 했던 생각들을 거두어드리고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어줄게. 가슴 붙들고 소리칠 수 있는 그런 당신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희생도 감수할게 소리 지르며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가다듬는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를 짓밟고 너를 이용하여 내가 잘 되어보고자 했던 지난 날들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2014년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경쟁과 시기와 분냄으로 인하여 상처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내 따뜻한 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내 손을 내밀어
그들을 그 수렁에서 건져주기를 힘쓰는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